총선 압승을 자신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파열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이재명 대표를 공개 저격하고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은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의정활동 하위 평가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역시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윤영찬 의원도 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비명 학살, 비명 횡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친문재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험악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 공천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한 데 대해 홍영표 의원은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남의 가죽만 벗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학살 주장은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을 비난했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도 사퇴한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말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은 의원들을 속가낸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담임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담임평가를 하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잡음이 덜합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탈락하는 현역 의원이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이 모두 경쟁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장재원 의원만 빼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김은혜, 강승규, 주진우, 이원모 등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도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탈락한 현역 지역구 의원은 지금까지 7명. 대부분 비주류 초선 의원들입니다. 총선 판세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동조사에서 1월 넷째 주에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역전당했습니다. 그리고 2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두 당의 격차는 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촉발시킨 측면도 있지만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견제의 도구로서 그 회초리로서의 신뢰를 그동안 이제 충분하게 높여오지 못하고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제 당 내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제약되어 왔던 것도 영향을 주면서 같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선 판세가 크게 흔들리면서
제3세력은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켜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정권 심판이 불가능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입니다. 민주당은 죽고 그 자리에 이재명 당만이 남았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꼼수라는 비판을 받은 위성정당은 이번에도 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놓고 위성정당 선거운동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뒤집었습니다. 칼을 들 수 없게 규칙을 만들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해서 칼을 들고 나오면 저희가 똑같이 칼을 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역시 개혁 의지 없이 결국 기득권에 갇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총선에서도 또 구두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말살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